올레핀과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 폴리케톤.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건 물론 나일론보다 내구성은 2배, 내화학성은 30% 이상 뛰어납니다. 높은 성능으로 자동차 내외장재와 연료계통 부품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재로 채굴관과 컨베이어 벨트, 기어를 만들어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 수출 중입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소재라서 물과 관련된 용도에 많이 쓰이고요. 내충격성, 내화학성이 좋아서 그런 관련된 용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허리 역할인 소재 부품과 뿌리 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소재 부품 뿌리 산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소재 부품 뿌리 산업 주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첨단 신소재들이 소개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IoT를 이용한 센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또 소재 부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노하우도 공유함으로써 산업 전체에 어떤 시너지를 높이고자 기획을 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재 부품 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시와 연계해 소재 부품 분야 전문 수출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기업 230개사가 참여했으며 자동차 부품과 항공 등 글로벌 바이어 약 50개사를 초청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회에서는 수출과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 해외 업체들과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별 1대1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의 해외 글로벌 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총 6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국내 기업과 6건의 MOU를 지금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은 약 5,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과 뿌리 산업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첨단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100대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통해 4대 소재 부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